안녕하세요. 키메이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 주스와 함께 오른쪽, 왼쪽,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칼날을 장착한 양방향 믹서기 바이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먹지 못하면 토마토 케첩이라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토마토.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꾸준히 먹는 게 쉽지 않은데요.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꾸준하게 챙겨 먹기 훨씬 수월하죠. 완숙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 꼭지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갈았지만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며 몸의 흡수율이 높아지니 끓는 물에 통째로 30초 정도 데쳐서 갈아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가 훨씬 많이 될 수 있답니다. 또 토마토의 지용성 비타민도 올리브유나 우유 함께 먹으면 몸의 흡수를 높여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코슬리 양방향 믹서기는 LED 패널로 작동을 조작할 수 있고요. 다이얼 모드에 위치시키면 터치 조작 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고 오래 누르고 있으면 칼날이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펄스 모드.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방향, 역방향으로 번갈아가며 작동하고 큰 재료를 갈 때 추천하는 양방향 회전 모드.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외에 얼음, 마늘 다지기, 야채 다지기 등 더 다양한 재료를 다지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믹싱 모드. 최대 속도로 약 90초 동안 작동하는 분쇄 전용 모드로 별도 구매 상품인 분쇄컵을 사용하실 때 유용한 분쇄 모드가 있고요. 다이얼을 민에서 맥스 사이로 움직여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도 있습니다.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넣고 갈은 토마토는 병에 담아 냉장 보관을 해주고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믹서컵을 물로 헹구고 물 800ml와 주방세제를 두세 방울 넣어 자동 세척 기능으로 놓고 세척을 하면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산 딸기가 맛이 없어서 얼음과 설탕, 알룰로스를 넣고 딸기 주스를 만들었는데요. 덩어리짐 없이 곱게 잘 갈려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설탕과 첨가물이 잔뜩 들은 음료수보다 쉽고 건강한 엄마표 생과일 주스 만들어주세요. 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